시원하게 해결한다. 스토리진 올댓큐. 여보세요. 올댓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결혼 16년 차 주부입니다. 평소 사진을 전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전보는 것들의 종류도 무척 많아졌는데 전기가 모두 같나요? 다른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점! 그것이 알고 싶다. 점괘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어요. 결혼 16년 차 박은정 주부를 만나봤다. 요새 좀 힘든 일이 제가 생겼거든요. 다양한 점들이 많잖아요, 요새. 예, 그런 점들을 좀 보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힘든 점을 풀어가야 될지 좀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심지어 위로받고 싶을 때 찾게 된다는 점. 그렇다면 박은정 주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부터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오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예전부터 했던 일을 그냥 계속해야 될지 큰애가 이제 사춘기 들어오면서 아빠랑도 좀 부딪히고 유학을 보내야 되나 그거를 약간 고민 중이기도 하고 애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다. 타로마스터 혜운 선생님. 영험한 기운으로 치유해주마. 신점의 종각도사님. 타고난 사주를 제대로 풀이해준다. 사주풀이의 김지환 선생님. 각기 다른 점들의 대가들은 과연 박은정 주부에게 어떤 해결책을 내려줄 것인가. 먼저 카드의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해준다는 타로점. 타로점은 타로카드를 이용해 점을 치는 것인데 각각의 카드의 그림과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점을 치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과연 그 결과는? 7월 달에는 윗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는 달이에요. 8월 달에는 밖에 일이 들어오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월 달에는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내년을 향해서 틀림없이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이 더 좋아요. 박은정 주부의 타로점 결과 소망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뜻대로 진행되어 연말에는 이루어질 운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험한 기운으로 미래를 예측해준다는 신점. 신점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기운으로 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제작진도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종각도사님. 이때를 만나듯이 엉뚱한 일에 너가 인간에 휘말려서 육간, 육간은 시비, 관계, 다툼이라는 거야. 분쟁. 이거는 정리정돈이 뭐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해서 수익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행한 데서 사기를 치고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잊어야지 속병이 안 걸려. 입고 살고 있는 있기는 한데 너무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마음고생한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진짜로 그것 때문에 뭐 불화도 챙겼고 가정의 불화도 챙겼고 진짜 자살이나 했는가. 당신이 우울증. 예. 모든 걸 다 겪었던 거야.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까지 맞추자 당황하는 주부. 응? 잊었던 거를 내가 열 가지인데 만약에 이름은 열 가지를 다 잃은데 다섯 개에서 여섯 개는 건질 수가 있어. 이름 비슷한 제안이 올 때는 무조건 예스예요. 다 날리는 것보다 낫지. 박은정 주부의 신점 결과 가정 문제의 시작은 정리되지 않은 문서. 당장 그 문서부터 정리해라. 마지막으로 생년월일로 인생을 논하는 사주점. 사주는 생년월일 즉 연월일식 네 개의 기둥이라 하여 사주라 부른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의 내간지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기룡 화복을 알아보는 점이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가을철에 소나무가 되시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는 요 사주는 조금 늦게 열린다고 사모님 사주가 굉장히 자식이 귀인이시거든요. 이쪽에서 사주에서는 또 자식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너무 그렇게 연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모님한테는 후배들 나이 어린 후배들을 복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은 좀 이렇게 뭔가 CEO적인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다. 박은정 주부의 사주 결과 자식 복도 있고 사업 성공운도 있으니 염려 말라. 주부님 궁금증 이제 다 풀리셨나요? 카운셀링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가면은 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카운셀링을 받은 듯한 그런 편안한